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오, 여기 나타났네. 넌 누구니? 넌 누구냐?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덜크덕, 덜크덕, 덜크덕. 그리고 또 덜크덕. 이제 어디로? 덜크덕. 아, 이 녀석이 펄쩍 뛰어갖고. 아이고, 미끄러졌어. 허허. 저기 왁스칠 잘 돼 있나 봐요, 광택이. 야앙.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찡! 미끄러졌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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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 고양이가 미끄러지니까 버틸려고 딱 하니까 발톱. 찡! 예. 아니, 애지중지하는 내 차, 고양이가 그냥 긁어놓고요. 또 옆으로 하면서 옆으로 미끄러지니까 또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근데 저 고양이는 길고양이에요. 주인이 없어요. 모텔에서 밥도 주고 물도 줘요. 그리고 포대기도 하나, 이불도 깔아줬어요. 책임져라 할 때, 아니, 저거요. 저 고양이 우리가 키우는 거 아니고요. 우리 사장님이요. 이 모텔, 이거, 저 여기 들어오죠. 사서 들어오시 전, 그 전부터 저 고양이가 여기 있었어요. 그 전부터요. 근데요. 아, 우리가 들어온 다음에 사장님이 저 고양이 빨리 치워. 저 빨리 내쫓아. 나 고양이 제일 싫어해. 아, 근데요. 쫓아도 저 자꾸 다시 와요. 다시 와갖고요. 그리고 맨날 밤에, 아, 사람들이 바깥에 뭐 애기 우는 소리 들린대요. 그럼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울지 말라고 밥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랬어요. 아, 참. 우리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이 사고. 아, 모텔 사장님께서 자기네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 보험사는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모텔 사장님이 아, 우리가 이 자동차 공업사다 하는데 거기 컴파운드 그 광택 한번 내줄게요. 아, 광택 내는데 한 25만원, 30만원 든대요. 저걸 자차 처리해야 될까요? 자차 처리하면 내 돈 20만원 내야 되잖아요. 저건 쉽지 않다고 그랬죠? 저거 소송하더라도 이길지 질지 모텔 사장님 책임이 없고요. 거기 종업원들, 매니저가 거의 밥 준 거는 매니저예요. 사장님 맨날 쫓으라 그랬어요. 소송에서 이기기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매니저랑 이 블박차 운전자분이랑 서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문자 메시지가 많이 카톡이 오고 갔습니다. 여기 보면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자차 보험 처리해서 될 수 있는지 좀 알아보고요. 네. 그 부분도 연락 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한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보험사 법무팀하고 변호사님 저예요. 네, 한문철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해본 결과 아, 소송하더라도 글쎄요. 제 승소 가능성 한 50% 있을까 말까라고 그랬어요. 예. 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이기기 어려워요. 그리고 까다롭다고 하시기에 글을 남깁니다. 제가 차를 애지중지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그때는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직원분들 및 매니저님, 사장님까지 수소문해서 알아봐 주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실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차량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도의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시려고 했던 네, 그랬던 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른 아침에 죄송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문자 보낸 거예요. 6시 33분 돼 있네요. 매니저님께도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과 직원분들께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후기입니다. 자문해주신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난 후 보험사 법무팀에도 변호사님 같은 의견으로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냥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차종이지만 제 첫 차예요. 제가 직접 관리하는 거라 아 애지중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동수단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게는 보물입니다. 네, 이른 아침이라 답변은 못 받았지만 제가 알아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고양이가 앞으로의 나쁜 모든 일을 미리 막아줬다고 생각하십시다. 앞으로 평생 로드킬 사고도 없고요. 내가 사고 내는 일 전혀 없고요. 사고도 안 당하실 좋은 징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다. 네, 앞으로는 외부 주차장에서는 아이고 저런 고양이가 있을지 모르니까 커버를 씌워두는 것도 검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 참 좋네요. 스트레스 받으신 거 후를 터시고요.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네, 결국
불청객 고양이는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진짜 어떤 분은요, 내가 내 몸이 긁히는 건 참을 수 있는데요, 내 차가 긁히는 건 못 참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아니, 내가 애지중지하는 내 차인데, 그거 놔버리니까 벅 내 잘못 하나 긁어 놨으면은 진짜 안타깝죠. 그러나 이럴 때 어떡하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좋은 징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다.